네, 제가 용사의 모험 슬링슈터 실제 플레이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뭐라 각도와 풍력과 뭐 건물 위치 봐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데요. 제가 조금 최대한 좀 떨어져야지만 약간 각을 재기가 좀 쉽겠죠? 자, 그러면은 자 얘를 지금 이렇게 직방으로 빵! 요렇게 빠바바바! 요렇게 크리티컬! 바로 이겨버린 건가요? 네.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. 승리! 자,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니까, 이렇게 슝! 포물선으로 이렇게 빠바바박 쏘는 게, 이게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제가 좀 수학을 잘하거나 각을 제일 잘 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, 쉽다라는 거죠. 조작이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바로 결투가 있어요. 그래서 짧은 결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뭐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시간이 날 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전 세계에 이 게임을 하는 유저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? 제가 막 각을 재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게임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슬링슈터는 그냥 화면에 나오는 포물선을 잘 보시면 상대방 맞추는 거는 시간 좀 맡기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맞췄을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저랑 인게임에서 한판 어떠세요?